불에 타다 마른 양쪽 천마 거기에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그 시료도 채취했고 이 건물 관리동에 대한 관리자에 대한 영업장부라든가 공사단 공사장부 그런 거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전소된 텐트 부분에서 발열이 돼가지고 났을 때 전기 부분으로 아마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국과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먼저 그 소방당국이나 경찰에서 전기 압수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아마 이 시로 전기 배선을 해놓은 상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예. 본다면 전기 시설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예. 그 전기 합선이라든가 누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입니다. 예. 만약에 전기 메틀 위에다 깔면 그 서로 간에 열이 축적이 돼서 과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. 그 텐트의 질이 그 천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 천은 예. 그 가연물이기 때문에 화재 확산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. 방염천이라고 하면 그 5분에서 6분 정도는 견뎌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대피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예, 한 두 배 정도의 시간도 확보됐을 것이기 때문에 또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.